앞에 배우셨던 가락은 이제 점점 이제 조금만 하셔도 예, 이제 보게 되니까 잊어버리셔서 계속 제가 인생인지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준비. 선생님, 채 가는 거요? 네, 가는 걸로요. 가는 거. 먼저, 예, 먼저, 예, 인사를 민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해야 돼. 민정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합, 따르르, 합, 따르르르, 딱, 시작. 가기 전에 예, 합쿵 딱그 부분이 이제 안착 이제 됐다는 말씀하시는데 딱입니다. 합은 두손 쿵은 왼손 김평 딱은 오른쪽 재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합 따릅니다. 딱 준비 동물 이상 시작. 합. 시작!
법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하는 데까지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근육이 더 막, 그, 경직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데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푸셔야 돼요. 가볍게, 가볍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몰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몰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국거리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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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합이다 합당 합이다 합당 지난번에 3번이 합당 합당이다 합당 합당이다 합당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딱 그다음에 딱이다 기다 이렇게만 다 바뀌었으니까 네 앞뒤가 똑같습니다. 같은 걸 두 번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만 해보겠습니다. 합딱합딱합딱합딱 시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합, 딱, 이다, 딱, 합, 딱 이렇게 치셔야 돼요. 딱이 한 붙이셔야 쳐야 되겠죠. 예. 근데 합, 딱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합, 이렇게 하셔서 상관은 없지만 예. 소리에 소리 반주나 이런데 이게 너무 장관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시니까 반주할 때도 좋습니다.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만 맞으면 되니까 따라락이냐 기다리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기다를 내셔야 되고 따라락이면 따라락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내 똑바로 반대로 기다를 했는데 따라락이 나오고 따라락을 했는데 기다리 나오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원하는 대로 내 의지가 손에 전달돼서 제대로 된 장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베트룰로세, 베트룰로세, 옥랑관에다 베트룰로세, 에헤이어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트룰의 수십만 지누나 일절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노래부터 먼저 해볼까요? 장단하지 마시고 노래부터 해보겠습니다. 베트룰로세 준비 시작.
시작. 가르치지만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만 충실하면 거기다 좀 더 삽입하는 거는 커다란 문제가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사부님 장단에 제가 노래 해보겠습니다. 준비! 제가 사부님 국거리 치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틀로세 베틀로세 옹난다 내가 베틀로세 조백장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의 수십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안 하고 이제 그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이 지시고 한 분이 노래하시고 소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징금징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짝을 맺어서 하실지 모르니까 뭐 다른 뭐 2, 3, 4절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1절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는 다 가사만 예, 노래 가사 방법을 녹아가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자, 1번은 하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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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빠, 3번, 빠, 빠, 4번은 하, 쿵, 빠, 빠. 제일 처음 첫 소절은 하, 쿵,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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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쿵,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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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뒤에 거는 3번을 그냥 이어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합 앞소절만 합 쿵 딱 합 따름 시작. 디테일만 살리시면 되니까요. 자, 일단 해보시겠어요? 시작! 합, 쿵, 따, 합, 따. 천천히 시작! 합, 천천히. 합, 따, 따. 그렇죠. 시, 다시 전부 더 시, 합, 쿵, 따, 시작! 합, 쿵, 따, 합, 따. 자, 제림님 시작! 하나, 둥, 딱! 그렇죠! 한 번만 더요! 잘하셨어요. 자, 번번을 이름 시작!
평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방안. 어려운 게 뭐냐면 뒤에 다른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 딱 국거리에 한 배가 다 맞아지는지 그 타이밍이 이제 감이 없어져서 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노래 부르시면서 따라라 하다 보면은 그 국거리의 배는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데 노래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배운 걸로 끝이 아니라 자꾸 입으로 노래를 하시면서 장단을 치셔야 국거리가 몸에 싹 실화가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풍물장구 하도록 하겠습니다.